장벽이 무너진 거야, 그거는. 장벽이 무너지면 뭐야. 모든 위의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못 보호하지. 피부가 하는 역할은 뭔데? 몸을 보호하는 건데. 근데 그런 데가 다 무너지면 다 죽어야 됩니다. 안녕, 동생들. 오늘은 언니가 해줄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 피부 좋아지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한다. 또는 피부 장벽을 잘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유수분 밸런스가 도대체 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말이 쉽지. 자세히 알려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언니가 준비했어. 팩트체크 유수분 밸런스 편. 유수분 밸런스에 대해 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속 시원하게 알려줄 테니까 얼른 앉아봐. 쉽게 말해 적당한 수분과 적당한 유분이 균형을 이루는 거지. 피부의 부속기관으로는 피지선, 한선, 모낭 등이 있는데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춘다는 건 피지가 분비되는 피지선, 땀이 분비되는 한선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어. 피지선에서 분비된 피지와 한선에서 나온 땀이 적절히 균형을 이뤄서 피부 표면에 얇은 약산성의 보호막을 형성하는데 이 보호막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야. 피부의 각질층에 적정한 수분의 함량은 13에서 25% 정도인데 잠깐! 수치가 왜 중요해? 매일매일 피부 수분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는 개인 차이가 심해서 숫자로 계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지성 피부의 경우 유분이 많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보충해주면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를 교정할 수가 있고 건성 피부의 경우 유분과 수분이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유분과 수분을 모두 보충해주면 유수분 밸런스를 교정할 수 있지. 먼저 수분이 부족한 유형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데 그래서 피부 표면은 번들거리면서 속은 당기는 느낌이 들지. 그리고 홍조가 쉽게 나타날 수도 있어. 이걸 흔히들 수분 부족형 지성이라고 하지. 하지만 수분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야. 땀이나 습도가 너무 많으면 피부 습진을 유발하기도 하거든.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엔 마스크 안의 습도가 높아지기 쉽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해. 유분이 부족한 유형은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지 못해서 피부 결이 거칠어지거나 윤기가 없어지지. 반대로 유분이 너무 많으면 땀, 노폐물과 섞여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어. 먼저 수분이 부족한 유형은 각질 제거, 적당한 유분기 유지, 충분한 수분 보충이 중요해. 각질이 두꺼워지기 쉬운 유형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아하나 바하 등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골라 각질 제거를 해주는 게 좋아. 그리고 피부의 유분을 과도하게 제거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수분을 채워줘야 하지. 진한 화장을 한 게 아니라면 피부 타입에 맞는 클렌징 제품을 한 가지 선택해서 꼼꼼히 씻어주면 돼. 이중 세안은 유분을 과도하게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 그리고 기초 제품을 바를 때에는 무거운 제형보다는 가벼운 제형으로 기초 제품을 먼저 사용하는 게 중요해. 유분이 부족한 유형은 피부에 남아있는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유분이 많은 보습제를 사용해야 해. 로션이나 크림에 오일을 한두 방울 섞어서 바르는 것도 도움이 돼.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은 유분, 수분 부족형이야. 둘 다 부족한 타입. 유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분의 증발이 가속화되고 피부가 심하게 당기면서 각질이 들뜨는 현상까지 일어나는 이 유형은 피부 장벽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난관, 약해진 상태여서 피부를 진정시키고 장벽을 강화하는 게 아주 중요하지. 피부는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최외층에 있는 조직이야. 이 피부가 하는 역할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그럼 생각을 해봐. 집이 있지. 집을 보호하는 게 뭐야? 벽이지, 벽담. 담 같은 경우 뭘로 되어 있어? 벽돌들이 차곡차곡 쌓여있지. 피부도 똑같아. 각질 세포 하나하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장벽을 만드는 거야. 그럼 각질 세포가 혼자 서 있을 수 있을까? 아니거든. 벽돌도 우리 쌓을 때 뭘 써? 시멘트라는 접착제를 쓰지. 마찬가지야. 각질 세포도 각질 세포와 각질 세포 사이를 메워줄 수 있는 지질과 세라마이드들이 있어. 이런 게 충분히 있어야지만 피부 장벽이 탄탄해지는 거지. 그러려면 물을 많이 섭취하고 수분도가 높은 제품이나 세라마이드, 펩타이드, 콜라겐 성분 등 피부 장벽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사용해주면 좋아. 계절마다 바뀌지는 않지. 아,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피부가 항상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본인들 뭐 여름에 온도하고 피부, 가을, 겨울에 온도 틀려? 늘 36.5도잖아. 피부도 마찬가지야. 피부도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유수분 밸런스가 뭐 여름, 겨울 다 다르다. 그럼 죽어야지. 피부 장벽이 무너진 거야, 그거는. 장벽이 무너지면 뭐야? 모든 위의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못 보호하지. 그런 데가 다 무너지면은 다 죽어야지, 뭐. 5. 피부 pH는 피지선과 땀샘에서 분비되는 피지와 땀이 적정히 섞여서 천연 보습막을 만들게 되는데 pH가 5.5 약산성일 때 최상의 기능을 하지. 일반적으로 우리 피부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해로운 균이나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약산성을 띠고 있어. 하지만 여러 원인에 의해 피부가 알칼화되면서 피부 저항력이 떨어지고 외부 환경에 쉽게 손상받게 되는 문제성 피부가 되는 거지.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면 당연히 pH도 변하게 되니 유수분 밸런스와 피부 pH 서로 연관성이 매우 깊지. 세모, 꼭 그럴 필요는 없어. 보통 피지가 많은 지성 피부일수록 산성에 가깝고 피지가 적은 건성 피부일수록 알칼리에 가까워. 요즘과 같은 겨울철엔 평균적으로 pH가 높아지는데 기온이 낮아질수록 피지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이야. 또 세안 후에도 pH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세정력을 높이는 계면활성제가 알칼리성을 많이 띠기 때문이지. 하지만 우리 피부는 원래 pH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어.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더라도 약산성이나 산성으로 변화해. 따라서 모든 화장품을 약산성으로 맞출 필요는 없지만 요즘 같은 겨울철이나 세안 후 바로 사용하는 화장품은 약산성 제품으로 사용하는 게 좋아. 그 세안하고 난 다음에 알칼리로 세안을 하지. 그럼 피부가 순간적으로 알칼리가 돼. 그러다가 30분 이내에 중화작용을 해. 원래대로 돌아가는 중화작용. 그래서 약산성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잘 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알칼리가 되는 죽어야 돼. 결론 다 죽으려고 하는 건데 뭐. 자, 이제 유수분 밸런스가 뭔지 잘 알겠지? 2022년에는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도 맞추고 일과 삶의 밸런스도 잘 맞추는 동생들이 되길 바래. 궁금한 점들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는 피부 면역 잘 지켜서 살아서 보자. 안녕!